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저는 12월 26일 화요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에코프로 머티가 거래 재개됐는데 오늘 이상하게 마이너스 4%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 머티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필 때만큼 앞으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2주일 이내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유입되면 에코프로 머티 현 위치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다시 시세가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강하게 눌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 시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코프로 머티와 비슷한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DS 단서까지 최근 IPO 대장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수급이 빠지며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 단순히 섹터의 수급이 빠지면서 시세가 눌릴 경우 에코프로 머티 보유자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가가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수급 이탈로 빠지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 낙폭 흐름을 빠르게 축소시키면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이 5일선의 지지 구간을 이탈한 만큼 앞으로 이 10일선의 지지 구간에서 시세가 안착이 되며 17만원 부근만 견고하게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터널한 듯이 나오면서 마지막 상승 5차 파동이 나올 겁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최근 코스피 200으로 편입된 만큼 앞으로 MSCI 지수 편입을 노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전구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 2차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가 돌며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빠르게 살펴보면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모건스탠리가 MSCI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들에게는 어떤 게 들어오죠? 국내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국내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2천억에서 3천억가량이 코스피 200 종목들에 강제적으로 들어와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에코프로 머티가 앞으로 MSCI 지수까지 편입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옵니다. 이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은 국내의 패시브 자금과 다르게 조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가 앞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무조건 신고가 뚫리면서 다음 라운드 피그 자리인 30만원까지는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5차 상승 파동이 남아있다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의 단계적인 눌림목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1위에 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이런 단계적인 조정 위치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근 IPO 됐던 신규 상장 종목들이 단계적으로 눌리면서 에코프로 머티도 잠시 눌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 픽에 자리했던 20만원 부근에서 흐름이 단기적으로 꺾였던 모습인데 자, 이러한 흐름 앞으로 턴어라운드 시세 연출되면서 라운드 픽의 자리 재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를 정할 때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로 이 라운드 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20만원 라운드 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면서 이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지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주만간 보호의 수물량이 풀릴 겁니다. 그래서 보호의 수물량이 얼마나 풀리고 언제 풀리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체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 저점에서 매집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에코프로 머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잘했으면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에코프로 머티
전용 텔레그램방 따로 개설했습니다. 자, 이 방의 경우에는 에코프로버티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린 게 언제였어요? 지난 11월 22일 상승 초기 금문자리에 단기적인 눌림을 위치해서 88,500원 이하에서 제가 비중 30% 매집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현 위치까지 700% 이상 올라올 동안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자리는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받고 있지만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에코프로버티 앞으로 마지막 5차 상승 파동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시세 분출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눌린다고 매도를 하겠다? 이건 바보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버티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들어와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만인즉슨 에코프로버티 보유자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5차 상승 파동의 최고점 자리에서의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고 에코프로버티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과 비중 추가 노리시는 분들도 이번 눌림목 위치에서 이 눌림목 위치 이 과대 낙폭 위치의 최하단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신규 진입 단가 에코프로버티 전용 텔레그램 방에서 확실하게 그냥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겠죠? 자,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이 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에코프로버티 전용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메리트 있는 종목을 매매하실 땐 확실한 매매 타점으로 300% 이상의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에코프로버티 전용 텔레그램 방 따로 개설했으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그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에코프로버티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이어지면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30만원 돌파하는 자리에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유의 수물량 체크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된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 체크 마지막으로 패시브 자금의 자금 소진 여부까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에코프로버티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010-469-9677 위 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에코프로버티 5차 상승 파동 나오고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면서 시세 강하게 조정받으며 마이너스 40%가량의 폭락 흐름 발생하면 에코프로버티 지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에코프로버티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버티 전용 텔레그램 방 안에선 에코프로버티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비스, LS 머티리얼즈, 블루엠텍, 두산로보틱스 이 네 종목으로 하루 만에 20%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에코프로버티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의 경우에는 정원이 1500명이에요. 근데 지금 1000명이 들어와 있는 만큼 앞으로 400명 가량만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이니까 정원 다 차기 전에 빠르게 입장해서 에코프로버티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함께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에코프라 버티 맨날 20% 뛰게 30% 뛰게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에 그리는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라 버티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앞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상승 5파 자리가 바로 앞으로 에코프라 버티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인데 에코프라 버티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눌림목 4파, 지금은 상승 5파 자리를 앞두고 4파, 이 눌림목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자리에서 앞으로 상승 5파 자리가 남아있는 만큼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재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에코프로 머티에게는 명확한 두 가지의 재료, 첫 번째로 MSCI 지수 편입, 두 번째로 전고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앞으로 5차 상승 파동이 남아있는 만큼 에코프로 머티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5차 상승 파동의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마지막 시세 분출 자리에 나오면 이 시세 분출 자리에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에코프로 머티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면 됩니다. 이 매도가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코프라 버티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010-469-9677의 리폰으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에코프로 버티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고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텔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업 특수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번 달 12월에 앞으로 3거래일 이내로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두산로보틱스가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권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며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매집주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의 인수 후보군 바로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